우와, 야! 우와, 대군치 찾았습니다.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은 날, 산에 나왔는데요. 이 산에 나온 이유는 바로 개미 고치를 약탈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독특한 생존 방식을 가진 사무라이 개미가 있고 가시개미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보통 곰개미, 한국 홍가슴개미 또는 일본 왕개미한테 이렇게 기생을 해서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일개미 또는 여왕개미의 페로몬을 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군체의 여왕개미를 죽이고 자신이 그 군체의 여왕개미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사무라이 개미가 원래 기존의 군체의 일개미들은 수명에 대해서 다 죽고 나면 그 군체의 여왕개미의 자손들만 살아남는 방식인데요. 그것의 영감을 얻어서 오늘은 신여왕개미, 알을 가지거나 애벌레만 가진 이 여왕개미들에게 같은 종이지만 다른 군체의 고치를 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약탈을 해서 줘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렛츠기릿! 자, 우선은 여왕개미의 고치를 얻기 위해서 우선은 제가 준비한 친구는 일본 왕개미 군체가 있어요. 신여왕도 있고, 그다음에 초기 군체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가끔씩 인터넷 보면은 군체를 키우기 위해서 고치를 이렇게 다른 군체의 고치를 옮겨서 부화시켜서 같은 군체인 것 마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겸사겸사 한번 해보는데요. 우와, 오, 뭐야? 이게 메비나방 뭐 하고 있는 거야? 게임매직이야! 예! 보통 이런 산에 와서 이런 돌을 들치면은 이제 개미들이 군체가 형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매미나방 왜 버거우까지 하냐? 와, 여기 곰개미 군체가 있는데, 와, 장난 아닙니다. 오, 여기 쪽에 굴이 있나 보구나. 여기 쪽에 굴이 있나 보다. 엄청 빠르네. 와, 이 붉은 개미 친구들 같아요. 와, 너무 많은데? 아, 일본 왕개미야, 나와줘. 우와. 이거 없어. 계속 산을 타고 있지만, 다른 개미들만 나오고. 고치 몇 마리만 얻어가려고 하는데, 일본 왕개미가 왜 이렇게 안 보일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시죠. 자. 와, 이렇게 곡동호개미 이렇게 소곤체들, 이런 친구들은 정말로 많은데 말입니다. 와, 이번에 고치들이 엄청나게 큰걸 찾았습니다. 이거 일본 왕개미의 고치들은 아니에요, 좀 아쉽게도. 와, 근데 이게 고치가 진짜 왜 이렇게 크지? 심지어 개미보다 훨씬 더 큰데 애벌레도 엄청나게 큽니다. 와, 있어? 아, 왕개미네. 우와, 고대병정개미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여왕개미가 안 보이면 말짱 도루묵이라서 살포시 다시 덮어놔야 됩니다. 여왕개미가 없네. 병정개미는 엄청 많다. 우와, 대군체 찾았습니다. 그토록 찾던 그 대군체. 짜잔. 자, 채집을 종료하고 이제 복귀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군체는 이제 애벌레가 한 마리, 두 마리 보이는 것 같고, 이제 알이 대다수인 초기 군체입니다. 이 친구들은 먹이 활동을 잘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젤리 조금 먹는 정도. 그리고 옆에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사실. 이 친구가 이 애벌레를 줬을 때이 친구가 돌보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되네요. 이 친구가 제일 기대가 되고요. 자, 이 군체는 심지어 지금 고치도 있고 애벌레도 있어요. 초기 군체이지만 이 친구들은 현재 이제 페로몬이 다 이제 자기 일개미랑 이제 여왕개미랑 이제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냄새가 좀 다른 고치를 넣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치와 애벌레는 진짜 소수만 채집을 해서 애벌레 하나랑 작은 고치들로 좀 주워왔습니다. 여기 알이 10개가 있는데, 이 신여왕이 알을 그래도 잘 낳고 잘 돌봐주는 모습이 있는데, 과연 다른 고치도 그럴지. 이렇게 고치 하나랑, 자, 이렇게 애벌레를 넣습니다. 오, 뭐야?
오, 고추 냄새를 맡더니 제 뒤로 가는데? 자, 밀어줄게요. 더 가까워지라고. 오, 지금 여왕개미가 지금 애벌레랑 고치를 번갈아가면서 무는데요. 이 행위가 우선은 이게 공격적인 건지 흥분을 한 건지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붙여놨고요. 이거는 이제 애벌레입니다. 오, 애벌레인데. 오, 공격. 오, 뭐야. 오. 우선은 애벌레에 대해서는 이제 물거나 그러진 않고요. 지금 개미가 계속 혓바닥으로 뭔가 이렇게 돌봐주는 행위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와,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이거. 오, 진짜 이거.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 친구가 이제 돌봐주고, 오, 안쪽으로 내네. 와, 이게 고치는 내뱉고, 우선 애벌레는 자신의 고치인지 이제 착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페로몬이 이제 없어서 그냥 모르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애벌레는 우선은 자기가 좀 챙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워커가 있고 알과 애벌레가 있는 초기 군체입니다. 이 친구들에게 한번 줘볼게요. 이 친구들에게는 여기에서 고치가 좀 작은 거 하나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개미가 갔다. 오, 갔어요. 오, 갔어. 오, 지금 고치를 물고 공격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우선 산은 안 쏩니다. 산은 안 쏘고 이제 고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왕개미가 알았습니다. 오, 뭐야, 방금 공격한 건가? 깜빡한 건가? 우선은 아무리 같은 종의 고치일지라도 이 친구들의 이제 페로몬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군체들이 만났을 때 서로 공격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우선은 와, 이 고치는 얘네가 냄새를 맡았을 때 좀 약간 공격성이 확실하게 돋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왕개미가 약간 감싸안고 있는데요, 아까처럼 일개미들이 갑자기 공격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아요. 뭔가 진정이 된 듯한, 또는 여왕개미가 이 고치를 호르몬을 뭐 분사를 해서 뭐가 아니라 뭐야, 왜 끌고 가지? 아, 보통 1원이면은 이 안쪽으로 끌어가고 1원이 아닐 경우에는 그 즉시 뭐 이렇게 자르거나 막 이런 공격을 하는 취하는 자세를 하는데, 오늘 이 친구들 이거 처음만 그렇지 또 이거 받아들이는 건가? 오, 자기 알가 해벌레가 있는 곳으로 받아들인 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더 정확한 거는 뭐 일주일이고 며칠이고 더 지나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뭉쳐놨습니다. 오호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기 군체인데, 이 친구들이 그나마 제가 있는 왕개미, 일본 왕개미 중에서는 제일 군체가 크고 애벌레 양과 고치의 양이 많아요. 고치가 뭐 두세 개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애벌레들? 일개미 애벌레 같아요. 아직 변경개미 나올 비율은 아니니까요. 아, 지금 뚜껑을 열어서 굉장히 흥분한,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일개미들이 공격은 하진 않습니다. 하지 않지만 지금 여왕개미가 아예 명령을 하지도 않았고 아직, 오, 야야야, 움직인다. 오, 야야야야, 고치 여기 있다고 빨리 여왕개미한테 알려봐. 어떻게 할 거니? 지금 얘도 지금 이거 구경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개미가 지금 뭐 이렇게 뭐, 네, 여기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우선 일개미들이 공격을 하긴 하는데 아까와 반응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와, 이 여왕개미는 뭔가 사악할 것 같은데. 자, 현재 한 30분 정도 흘렀는데, 뭐 이렇게 짧은 시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는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여왕개미들이 이런 고치나 이런 애벌레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약간 너그러이 다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자, 여기 고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일개미가 쓱 와가지고 좀 옮겼는데, 좀 여왕개미가 공격을 하거나 뭐 싫어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 여왕개미가 여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을 거고, 아마 지시를 하면 지시를 해서 이거를 막 없애라, 왜 가져왔냐, 버려라 하는데 응, 버렸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애벌레, 그 다음에 뭐 자신만의 고치, 또 저렇게 또 버린
여왕개미 뭐 등등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경우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좋은 실험으로 다른 군체에 있는 알이나 애벌레나 옮겨서 아니면 고치류를 옮겨서 뭐 군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오늘 한번 해봤는데 이게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냥 재밌는 실험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어쨌든 오늘 뭐 사륙이 일어난다던가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